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위험한 아파트가 별다른 통제 없이 사용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부의 늑장 조치도 신뢰를 잃고 있고 주민들은 안전점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강진에 아파트 하부 곳곳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아래 지하로 들어가면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지하 기둥 대부분이 이처럼 심하게 부서져 있고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뒤틀리고 부서진 기둥에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강진 이후 잇따른 여진으로 기둥 균열이 더욱 커지고 건물 침하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상태고 없던 부분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접근 금지하는 그런 뭐 폴리스 라인 설치한 것도 없고. 이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를 아파트에서 지진 이후 보름 가까이 주민들은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이 거주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살고 있어. 이게 저 우리는 국가에서 안 만들어주면 우리 남한산 돈도 없고 이런 뭐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내가 나가지. 정부는 이 아파트에 대해 강진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서야 위험 판정을 해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벽 곳곳에 심한 균열이 발생해 최근에서야 안전 펜스를 설치한 한미 장관 맨션. 사용 가능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주민들은 정밀 안전 진단과 함께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울기 측정하고 지하 고점을 진단을 요청했는데도 아직 뭐 어떤 답변도 없고 지금 여진 날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죠. 이 밖에도 만서 세화타운 1차 등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노인 가구나 세입자들이 많아 심한 불안감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70대 전후 노인분들이 한 3분의 1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몇십만 원의 생활비 갖고 거주하시고 살고 계시는데 살아라 해도 뭐 수리비 조금 주는 것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고.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백 세대에 이르고 있어 정부와 포항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